있어. 아, 사람만 바뀌어. 여기서 이제 여기로 카메라에서 유튜브 촬영하는 거. 오, 이거 나 사진이지. 두 분이. 여기서 이제 피아노 연주도 하고. 네. 음악방송 하는 거. 음악방송도 하고, 여기서 유튜브 촬영도 하고. 그럼, 김윤희의 뉴스쇼. 그럼 여기서 이 방인가? 이 방에서 하는 거. 아, 여기 카메라 몇 개 하나 좀. 아, 이렇게 카메라도 다 설치해놓고. 여기, 여기 생방 하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녹음해. 다 녹음했어요. 그 마이크 같은 게 다른데. 아, 다 안에. 네. 방음치가 다르겠고요. 자기 녹음 한번 해볼래? 제가 내가 파일을 줄게. 자기 온 김에. 나보고는 한 번도 해라고 말도 안 하더니. 둘이 같이 가서 그럼 녹음 한번 해봐. 내가 응? 인터뷰한 거. 아니 쑥스러워 쑥스러워. 뭐, 앉아봐. 내가 진행해줄게. 앉아봐. 앉아봐. 아니 말재주가 있어야. 아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알아서 그냥 해. 이걸 바깥에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CBS 라디오를 찾아주신 네, 김진우, 네, 호주에서 왔습니다, 호주맨.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호주민국에서 온 김진우입니다. 아직 벌써 하라면 해야 돼. 연습이었어. 면돌리 묻는 재미가 좋구나, 내가 아주. 뭐, 이런 곳에서 녹음도 하고, 마이크도 나 이런 건 처음 보네, 형님. 어마무시하게 비싼 라이트, 이게? 마이크지? 이건 몇 백씩 하잖아. 이거는 이제, 아니, 건가? 이거는 소리 있는 거 안 들어가게. 아, 잡음 제거? 야, 무슨 마이크가 막 이게 몇백만 원이라고요? 그치. 여기는 와, 이게... 지금 많이 싸졌겠지, 지금은. 처음에 세팅하고 하면. 뭐 20년, 30년 다 되는 거니까. 뭐. 여기는 이제 외부로 소음이 완전 차단되는 완전 방음 시설이지. 아, 소리 질러도? 아우, 더러워. 그러니까 문부터 특이해. 은행 금고 여는 것 같았어. 두께도 그렇고. 얼마만에 저기 온 거지? 한국에 들어온 게. 저 거의 뭐 23년? 20년? 20년 넘었어. 23년 정도요. 야. 23년 만에 왔다고? 8년 만에 온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온 거는 뭐 너무 간단하게 이제 계획 같은 거를 연기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뭐 5분 10분이야. 그냥 3분만 해가. 그러게요.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사인 들어오네요. 여기 오네요. 그치? 그냥 해봤어. 큐 사인 보셔야지. 형님. 당연히 있지. 당연히 해봤어. 내 목소리가 어떤지. 나도 컬컬한 거 없애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 담배수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50분. 네.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잠깐만. 음악을 또 깔아주시는데요? 시그널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진 방송의 김영규 PD입니다. 오늘은 CBS에 아주 멋진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멀리 호주에서 오신 우리 김진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호주 민국에서 온 김진우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쑥스럽게 반겨주셔서 좀 창피하네요.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럼 한국에 그러면 얼마 만에 오신 거죠? 얼마 만에, 언제 나가셨다가 얼마 만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막 이제 연도 막 디테일하게 그런 건 까먹긴 했는데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8년 전에 잠깐 이제 작년 돌아가셨을 때 오긴 했는데 그때 너무 좀 짧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뭐 주변에 뭐 친구라든지 선배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 만났던 분들 보지도 못하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 온 게 이번에 이제 뭐 와가지고 처음으로 2개월 넘게 이렇게 만나뵈야 될 분은 다 만나뵙고 너무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 23년 만에 그러니까 장시간 이렇게 거의 뭐 보름 한 달? 두 달 보름. 두 달 보름 동안 네, 이렇게. 저 한국... 3월 14일날 들었습니다. 3월 14일, 오늘이 5월 27일이 되는데. 그렇죠. 오, 30일날 이제 출국합니다. 30일날 출국. 네.
그동안 우리 한국 배란기 23년 만에 보시니까 어때요? 어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은 아니지만, 여수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수는 진짜 뭐,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되다 보니까는, 건물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주변 막 분위기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지금 뭐,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그 자녀도 우리가 호주에서 봤을 때는 초딩이었는데, 그렇죠.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벌써 대학을 가고, 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지금 네.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신가요? 뭐 저야 이제 건설업 쪽으로 이제 집 짓기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뭐 샵, 뭐 쇼핑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일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소개로만 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경기 같은 걸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청취자들이 호주에 있는 우리 김 대표님을 호주에서 만난다, 시드니에서 만난다 이러면은 도움도 상당히 또 되기도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네. 그렇다 치면 우리 그 부분을 조금 PR도 좀 할 겸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호주라는 곳이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고 그 이제 외국 분들이 바로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한국하고는 달라요. 시간을 좀 길게 여유 있게 잡으시면서 여유 있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뭐 하나 작은 것부터 이렇게 뭐 소개를 해갖고 일이 들어오면은 잘 해내면은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파생이 되는 거라서 네 한국에서. 이민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행사리가. 다행사리가 그렇죠. 힘들 텐데. 네네네. 어떻게 견뎌냅니까? 뭐, 어떻게 견딘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처음에는 못 모르고 열심히만 살았었고, 열심히 꾸준하게 그냥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일을. 말보다는 일단은 뭐 저 자체가 이제 한국 사람, 외국인이니까. 언어도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든 걸 인정받을 만큼 노력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멋지십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조명 같은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눈길을 끌기 위한 거. 네, 근데 이제 거기 호주는 거기 자연 환경에 서식하는 생물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조명도 이렇게 많이 안 달고 그냥 뭐 걸어다닐 수 있는 길 정도만 네 그렇게 해놓은 편이죠. 우리 바깥에 계신 박 네. PD님이 그 질문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호주로 이민 갈 분들이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막 급하게 뭔가 하시려는 것보다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가서 이제 문화적인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느끼시면서 거기서 차근차근 자리 잡는 거. 그러니까 뭐 1년 안에 어떻게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한 여유 있게 뭐 5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실수를 범하지 않고 리스크 없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어떤 시드니보다는 천천히 생활을 좀 해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도 보고 그렇죠. 실제 또 내가 지낼 수 있는 곳인지도 보기도 하고 네. 언어의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제 나이에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크게 문제 안 된다는 거죠? 한국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일단 한국 분들 있는데 가면은 뭐 생활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고, 아예 외국 분만 있는 곳에 가셔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가면은 진짜 신기하게도 다들 적응을 해요. 뭐 어떻게 번역기를 쓰든지, 뭐 사전에 뭐 문장을 만들어갖고 적어 다니시든지 뭐 하든지 하더라도, 거짓말 같이 진짜 막 두 달 만에 막 기본적인 생활용어 다 하고 계시고, 만 1년 지내면 뭐 농담 따먹기 하고 계시고 정말 그래요. 뭐 이제 무슨 뭐 어디 앞에 나가서 논문 연설하고 뭐 그런 건 아니어도 네 생각보다 닥치면 다 아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닥쳐야 아시겠다. 네. 또 큐시트가 돌아왔습니다. 호주로 이민을 참 잘 갔다 했던 때 그리고 네.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점. 저는 이제 호주 간 거를 처음부터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호주 괜히 왔다고 생각하는 걸 느낄 때는 한국 분들하고 같이 뭐 엮여서 일을 했을 때 스타일이 이제 한국 스타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좀 하여튼 사람을 좀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빨리 빨리. 그런 것도 있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 문제도 그렇고 돈 문제도 깔끔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족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만족도라는 게
눈으로 보는 그런 퀄리티랑 그런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해서 작게 드리고 어떻게 해서 작게 주고 그런 딱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딱 정해놓고 범해시는 분들이라 예, 나중에 갔을 때는 해피엔딩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그 국내 한국에 계신 가족분도 있지만 네. 지금 호주에서 지금 두 달 반 동안 아빠도 못 보고 남편도 못 본 가족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하, 우리 딸 아빠가 너무 멀리 혼자 놀러 와서 보고 싶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년 겨울쯤에는 꼭 아빠가 같이 이렇게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좋은 데 많이 데리고 다니고 좋은 추억 만들도록 해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CBS에 아주 높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네, 짧게 이렇게 또 모의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울진 방송에는 이걸 그대로 한번 또 실시간 그대로 한번 편집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움 주신 우리 박 PD님 감사합니다. 박 PD님 사랑합니다. 우리 멀리 또 호주에서 오신 우리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 난 너무 잘하지 않아? 그러게요. 아우, 진짜 니들 정말 프로답게 하신다. 난 너무 잘하지 않아? 잘했어. 난 지금이라도 써먹을 수 있지. 알바 잘해줘. 근데. 형은 못하시는 게 없어, 항상, 본인은. 그러니까. 속상해. 깊게 우물을 파시지, 그래요, 한쪽으로. 감사합니다, 형님. 아, 너무 재밌다, 이런 거 하니까. 야, 이거 해가지고, 우리, 울진 방송에다가 추억을 만들게 해놓을게. 그러니까, 울진 방송은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안 없이잖아. 사실 이걸 호주에 살려고 했는데. 이런 걸 호주에서 살려고 했던 거야. 한 20년 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죠. 가만있어 봐. 벌써 우리 11년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내려놓고 와야 돼, 호주는. 13년? 13년 됐다, 우리. 그냥 어떻게 막 내년 안에 뭘 내가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단실 내 쇼 보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알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잘 버티게 힘들어, 생각보다. 장시간에 가자. 알겠습니다. 위층에 있는 사무실 잠깐 훑어보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공간이 건물은 우리 거긴 한 층을 주셨어. 3층 여기 이제 방문하는데 2층은 기자들 있고 피디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현장복이. 너 노컷뉴스 알지? 응? 노컷뉴스는 알아? 한국의 노컷뉴스 몰라? 응. 아, 이 사람 호주 사람이잖아, 참. 형이 뭐 영상을 찍으니까 따로 사진 찍을 건 필요 없죠? 그치? 아니 자기 거는 자기들 찍어야지. 아니 찍어서 보내주면. 나도 영상 당연히 보내주지. 내가 사진 보셔서 많이. 형이 또 되게 스타일이 정을 찍어준다. 이제 옷이 넘어가서. 영기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나는 호적으로 살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아 사진에. 완전 다른데. 아 그래? 네. 야 오늘 난 메이크업 하고 왔어. 진짜? 이런 건가요? 피부도 깔끔하고. 뭐야? 나 피부 안 좋아. 대한민국. 여기는 이제 우리 출연자들. 이분은 알아? 재강이 배우 뭐 알지? 네. 여기는 뉴스쇼 김민정의 뉴스쇼. 알아. 오래 살고 했더니 야 참. 이번 교표들은 어디 갔어? 안 있어? 아, 있어. 여긴 드롬 안 나가는구나. 드롬은 안 나가는구나. 아나운서부터 시작해서 한동준 이렇게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여기 사무실이야. 여기는 제재령 사무실. 한국에서 직장다니 느낌 난다. 회사가 이런 식으로 야 파우처에 넣었다. 야 내 금방 이제 생각이 아이디어가 하나 났다. 왜? 너 지금 이렇게 완전히 색다른 이런 걸로 색다른 걸로 안 느끼는구나. 방송 쪽에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걸 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기술 부장이었고 기술 만들고. 13년 전에 이거를 호주 시드니에서 내가 가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해도 나쁘지. 근데 지금 또 괜찮잖아. 니가 투자해.